법사위에선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걸 두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정무위에선 야당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와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입니다.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던 법사위 국정감사는 50분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항의해 피켓을 내걸자 국민의힘도 피켓으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여야가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이런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면 여당은 좀 받아주시고. 먼저 시작한 것은 민주당이죠. 누가 누구를 어떤 형태로 정치 탄압한다는 거예요. 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최종 목표는 어떠한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고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조사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정무위에선 국민의힘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만 한명숙 의원께서 관련돼 있는 걸로 나타나고 70명 중에 70득을 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일을 했습니다. 양기대 의원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다음 이원욱 의원님 70명 중에 42등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름이 나온 양기대 의원도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비겁하게 정치적 공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분명히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